20대 초반이나 아니면 뭐 10대 후반이나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게 됐을 때 나한테 남아있는 미련이 나중에 다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나름의 환상이랄까, 꿈이랄까, 뭐 이런 상황은 뭐 기대해본 적은 다들 있겠죠. 자, 좋습니다. 어쨌든 서현 씨와 함께 구현되는 마지막 서라이즈 아직 못 다니기가 많기 때문에 잠깐 붙잡고요. 센터가 얘기를 나누다가 가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막 시간이 짧습니다. 여러분들 들으시는 노래 좀 계십니다. 자, 서유리 씨와 뮤직 드라마 프로서라이즈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도 결국 3부로 넘어와 버린 말입니다. 이게 드라마의 길이를 저희가 막 호흡을 주고받고 하면서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뒤에 예술 연기가 참 부족한 걸 앞으로 이런 모습이 종종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광고 듣고 와서요, 서유리 씨와 일단 뒤에 얘기들을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와이 땡큐의 대단한 날이 3번 3번은 이상교육 국내 직종들과 에듀윈 제공입니다. 이 생각하시는 거예요. 네. 기대되는 거죠?
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. 두 번째 해야 되는 빠뜨리고 두 번째 해야 되는 서인면 그러니까 이거 아니냐 이건 6502님께서 여기 아주 오래전 어릴적에 들었던 라디오 드라마가 생각이 나요. 두근두근 목소리만 들으니 그 상황 상상하는 중이 새로운 재미가 있네요. 중간중간 노래까지 흘러나와서 익숙도 비교 깨알 재미라고
Oh.